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분별을 통한 악령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동성애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교회니까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한다. 또는 교회에 어떻게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느냐라는 의견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동성애의 영의 심각성을 안다면 절대로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영분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한국에 이름도 없는 유튜버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영적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영적 가르침을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성경의 지극히 낮은 원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경험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과 성경의 몇 구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은 안 하셨으면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하실 분 있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실 몇몇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채널의 좋은 영상을 보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면 피해가 없을까요? 교육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용기를 갖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괜찮은 일인가요? 교회마다 자신의 의견대로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결사로 반대합니다. 동성애의 영은 그리 만만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영들은 꼼짝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악령은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 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악령의 강도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영은 흩어지고 결집합니다. 그 말은 분산되기도 하고 같이 합해서 강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삽으로 땅을 팔 때 한 명보다 100명이 파면 금방 팝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나무 하나보다 다발로 넣고 떼면 화력이 강하듯이 악령도 결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한 명, 두 명이 땡기는 것보다 여러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땡깁니다. 그리고 끝나면 각자 있는 것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악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영은 아예 결집된 영들의 집합체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들의 집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영성 생활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40일 금식하면 악령은 얼씬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면서 사단이 옆에서 와서 시험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단은 교회라는 곳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금식이나 기도의 시간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함이 강할수록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사단이 떠나간 것 같이 순종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활인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삶을 등한시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자신의 영역에 맞춰서 악한 영은 내보낼 수 있어도 강한 영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옆에 기둥을 잡고 날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악령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나가지 않으려고 결집에 결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극의 펭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추위를 돌아가면서 방어하듯이 성령의 능력이 닿는 곳만 서서히 악령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듯 동성애의 영은 악령들 중에서도 매우 악독한 영입니다. 소의 궁둥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쇠통을 보셨나요? 까맣게 탄 솥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쇠통을 떨어뜨리려면 뜨뜻한 물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저는 어릴 때 그러한 광경을 본 일이 있어도 쇠똥을 떨어본 일은 없습니다. 다 탄솥은 구연사를 놓고 기다리면 깨끗해지기는 합니다. 동성애의 영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동성애의 영은 어떻게 퍼질까요? 그 영은 퍼지는 원리가 영이 퍼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의 원리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여라도 기회가 돼서 영이 퍼지는 원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노출된 곳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영이 전이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물과 사진,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게 된다거나 부실한 몸 부분 부분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조금 아팠던 것이 매우 아프다거나 조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두통이 생기고 이빨이 아프고 무릎이 더 아프고 가슴이 매우 답답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동성애자가 탔을 경우 뉴스에서 동성애 퍼레이드의 영상 사진이 나올 경우 책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알리고자 동성애 사진을 실을 경우 밴드나 카톡에 동성애자의 사진 노출된 경우 유튜브에서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고자 그 영상과 사진을 보고 영상을 만들 경우 영상 편집자들은 이미 악령에 사로잡힌 채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축사를 해야만 그 영이 떠나가고 전파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에서 특징을 보시면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이 아닌 반대파 사람들에 대해서 되도록 사진을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둘둔의 사진, 그 외에 안 좋은 사람들의 사진들은 모자를 쓰고 물음표를 한 그러한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특통의 사진이나 그 외에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의 사진은 올라와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령을 뿜는 사람들의 사진을 올려놓으면요. 그 영을 계속 뿜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자도 이미 피해를 봤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그 악령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투통의 정부와 대변인이나 투통이나 멜라니, 폼페이오, 트럼프 주니어 등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는 동성애의 영과 같은 악독한 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악령의 공격을 받겠지만 기도함으로 악을 내쫓기 때문에 견딜만한 좋은 상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비전 자주 보시나요? 그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이 때때로 나오는 것을 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한데 재수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동성애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S센터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악령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를 덮칩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악령들이 자신을 덮치는 것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갑자기 제 머리가 아프고 등이 뻣뻣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아프고 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축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영이 떠나갈 때까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통화나 일체 그러한 행위들을 안 하고 그 영을 쫓는 데만 집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영을 갖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시킨다고 해서 받아들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전체 인원, 그 누구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영분별이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 영이 어떤 영이고 어떻게 축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는가요? 나는 3시간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3시간 가지고 시비 걸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지만 옆에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이 약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동성애의 영을 받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쉽사리 그런 말씀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나가던데요. 그분의 영성생활이 어떠신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비한 느낌을 받는데요. 등등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악령이 응집을 하듯 성령도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남의 영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의 영의 상태에서 매일 충만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완전히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영분별이 없는 매우 영적으로 무지한 행동입니다. 혹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계시진 않는가요? 나의 삶이 뭔가 이전보다 나빠지고 있다면 동성애의 영에 노출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되도록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 교회를 떠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옮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회의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에게 물리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동성애자들을 불러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